오늘까지만 먹자 먹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언제나 소스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간단하면서 믹서로 한번 갈아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짝 좀 썰어줘야 되니까 이 고추 같은 거를 좀 듬성듬성 좀 썰어주시고요. 요것도 네. 한번 듬성듬성 썰어서 좀 넣어주시겠어요? 박용일 씨의 칼질. 칼질. 네. 나쁘진 않죠? 네, 네. 나쁘진 아유, 이것도. 네. 일단 그 써신 다음에 그걸 저한테 결제 올리면 네. 제가 한번 확인받고 요리를 진행하도록. 아니, 왜냐면 주방이 상당히 원래 이 룰이 심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위계 질서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오셨어요. 네. 네. 따라주세요. 야, 요리를 변호사님한테 결정하네. 아, 여기가 뭐, 요것도 그럼 어슷갈기로 가나요? 네, 깍두기로 대충, 가나요? 요거는 깍두기로 쓸 수가 없고요. 네, 깍두기로 쓸 수가 없나요? 네, 깍두기로 쓸 수는 없고요. 네. 네. 바쁘시니까 그냥 넣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절양파가 있는데, 네. 뭐 흰 양파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발사믹 식초 조금만 넣고요. 발사믹. 오늘의 주인공 네. 유산균을 프로올린 유산균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서 상큼함을 상큼함을 좀 넣어줄게요. 많이 넣었어요. 네. 많이 넣었어요. 잘 안 갈리면 힘들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아, 별 안 좋네. 그래도 아이들 많이 갈아서 뭘 먹였나 봐요. 그죠? 고기는 굽기 전에 이렇게 핏물이 있으면 핏물을 좀 제거해 주신 네. 다음에 일단은 올리브유를 살짝 좀 발라주고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일단은 풍미도도 좋아지고 네. 누린내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과 후추를 이렇게 조금씩 네. 뿌려주세요. 조금씩. 손으로 그냥 뒤집으면 될까요? 네, 이렇게? 손으로 뒤집으면 네. 입으로 뒤집으셔도 돼요. 네. 입으로 야, 요리사님도 멘트 많으시네요. 먹는 건데 입으로 뒤집으라뇨. 네. 그 다음에 고기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네, 가을비 내리네요. 아, 소리 좋다. 네. 아. 오늘 고기 좋은데. 오, 그쵸. 그리고 고기가 보시면 지금 마블링이 없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막 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그냥 구우시면 좀 퍽퍽하고 질겨질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올리브유에 한번 데고 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서 부족한 마블링을 보충해 준 거죠. 이렇게 후추만 살짝 더. 야. 제가 또 가져온 이런 허브 같은 거 살짝만 더 곁들여주면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한데요?